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랠리 지속으로 작년 8월 이후 최고치를 찍기도 했던 S&P 500 지수는 오늘은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요. 그동안 상승이 높았던 기술주들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한도 상향 합의로 침체 우려가 줄고 있고 또 소형주들이 랠리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장 흐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을까요? 시장의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 확산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낙폭을 기술주들 중심으로 조금씩 계속 키웠는데 지금 재무부가 이제 앞으로 어음 판매 규모를 계속 늘릴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도 조금씩 상승하고 이런 모습들 보였습니다. 기술주들이 그동안 상승이 컸기 때문에 하락도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시장이 이제 중국에 대한 우려가 가장 먼저 이제 좀 시장의 하락을 좀 부추기는 모습이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수출 관련해가지고 데이터가 예상치보다도 훨씬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고 알리바바를 비롯해가지고 중국 관련 기업들이 한 2%대 하락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캐나다에서 은행이 그동안 3개월 동안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을 시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다시 25BP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22년 만에 최고치인 4.75%까지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 생겼고 이제 그 금리를 올리긴 했는데 그 배경을 봤더니 하필이면 미국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CPI 데이터가 3개월 평균이 계속해서 몇 달째 지금 4%대에 머물고 있다. 이게 3%대로 빠르게 떨어지지 못하고 4%대에 머물고 있다.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이러면은 인플레이션이 2%대로 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상을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미국하고도 지금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국 시장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인 거고 시장의 어떤 그 OECD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률 자체를 2.7% 정도로 이번 올해 예상치를 살짝 이제 상향 조정하는 모습이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향후 이제 회복되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시장의 그래도 경기에 대해서 조금 불안감을 주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무역적자, 경제지표 쪽에서 이제 무역적자가 지금 746억 달러가 나왔는데 예상치보다도 지금 좀 밑도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6월 13일 FOMC 회의 다음 주에 열리죠. 다음 주에 열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 76% 정도는 동결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24% 정도는 25BP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대형주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소형주에 이틀째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러셀 2000 지수가 장중에 2% 가까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요. 기술주가 많이 포진한 나스닥이나 S&P 쪽에서는 하락이 두드러지면서 다우지수하고는 또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의원님, 오늘 3%대 하락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구글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구글을 가져왔는데 이제 인도를 좀 많이 추가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더 저렴하게 해서 보급을 늘리겠다. 그게 이제 결국은 검색 시장에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놓치지 않겠다. 이제 이런 각오인데 거기에다 이제 또 하나 보면은 클라우드 고객들한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이런 도구들을 여러 가지를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지난밤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이런 것들 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겠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도 수익 실현 물량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는 4% 가까이 밀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환경보호국에서 더 이상 재생연료 크레딧을 테슬라한테 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회사가 한 20억 달러 정도의 가치를 잃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델 3 세단이 지난번에 이제 배터리 소싱이나 이런 정책 정부 정책에 맞물려 가지고 포드하고 서로 협약을 체결하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그래도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애널리스트 JP 모건 애널리스트가 2024년, 2025년에 60억 달러 정도 추가적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밀리면서 강보합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됐고 스트리밍
그 비밀번호 예전에 공유하면서 많이 썼는데 그게 이제 좀 안 되면서 소비자들은 불만이지만 회사 측에서는 이익이 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식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있죠. 대형 기술주들 뭐 다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들어가지고 40% 상승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대형 기술주 따라가야 하고 싶은데 따라가려면 너무 늦었나요라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만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챗 GPT 검색 엔진 빙에다가 이제 통합시키는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알파벳이 갖고 있는 검색 시장 90%를 장악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씩 늘릴 때마다 한 20억 달러 정도 수익이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PC 시장이 지금 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캐널리스라는 이 기관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올해에 바닥을 치고 이제 시장 회복이 임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 회사를 690억 달러에 인수를 하려고 지금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회사에서 디아블로 시리즈 확장팩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지금 역대 최고로 지금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게임이 되었다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회사를 둘러싼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우리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지난 2월 달부터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260달러 구간 괜찮다 뭐 하면서 목표가를 짧게 305달러 먼저 보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얼마나 지금 이 시장에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생각할 때 조금 투자자분들이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내가 얼마를 벌기를 원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이제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했는데 애플하고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시장 평균 목표가가 340달러고 최고가가 400달러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시장 평균만 기대하면 6%밖에 수익이 안 돼요. 그리고 최고치까지 간다 그래도 25% 충분히 장기적인 어떤 비전이 시작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기존에 우리 방송을 보면서 같이 매수하신 분들은 일부 수익 실현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죠. 왜냐면은 투자에 있어가지고 심리적인 텐션의 어떤 긴장 상태, 그리고 그걸 다시 뒤집는 여유 상태, 그리고 자기가 보상받을 수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충분해져야지 다음 게임에서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 얼마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이 종목을 통해서 나는 수익을 추구하고 있느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그거가 아니다 그러면은 매수 안 들어가시는 거고 그게 맞다 그러면 매수 들어가시는 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약간의 조정이 오면은 충분히 대형 기술주들 지금이라도 따라가도 늦지 않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쫓아갈 것이냐 매복할 것이냐 고민하지 마시고 본인의 자기 보상 수준 얼마나 수익을 추구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선택을 빠르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늦어지면은 또다시 늦춰질 그 수익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은 앞으로 시장 대응하기에 충분히 좀 괜찮게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중장비 1위 업체입니다. 캐터필러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제가 대형 기술주 부담되면은 신흥국으로 어차피 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말씀도 드렸지만은 기술주 놓쳤다면은 그럼 내가 들어가야 될 거 예전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캐터필러라는 종목 이 캐터필러라는 종목을 우리가 봤을 때 단순히 장비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미국 시장에서 볼 때는 인프라 주식이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 부채 한도 상향하는 게 모두 통과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1조 달러가 넘는 대규모 자금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게 바로 인프라 사업이고 이 인프라 사업에서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장비들을 모두 생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회사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캐터필러는 191개국에 걸쳐가지고 장비를 판매하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배당도 지난 25년 동안 계속 늘려오면서
배당을 굉장히 잘해준 회사로도 또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제조업이 좀 안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들어왔어요. PMI 지수가 계속 침체 국면에 있다는 말씀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공장제 주문이 증가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전체 제조업은 안 좋은데 어느 한쪽 부분에서는 생산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대표적인 게 캐터필러라는 이 회사가 소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기대치를 능가하는 그런 실적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연간 실적도 2019년도를 이미 넘어서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6월달 들어가지고 매도 의견이 사라졌다는 게 가장 특징적인 상황이고 지금 이제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상 수익 성장률이 27% 정도 됩니다. 잭스에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고 최근 60일 동안도 이 수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12%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잭스에서는 매수 의견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회사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과거 이제 4월달 중순에 한번 방송했습니다. 그러면서 200달러 구간, 사실 한 190달러 정도 떨어지면 좋겠다 했는데 그건 안 될 것 같고 200달러 구간 들어오면은 괜찮다, 매수해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했는데 그때 이제 목표가를 한 265달러 정도 단기적으로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차트 보시면은 2021년도 고점 수준에서 지금 가격이 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물대는 거래량 없이 그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아도 매물대를 바로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지금 현재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좀 더 늘리셔도 괜찮은 그런 종목입니다. 목표가를 단기에 265달러, 장기적으로는 300달러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고 300달러까지 간다면은 뭐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꽤 40%대까지 늘어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신규 매수를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220달러 구간에서 매수 진입 시작하시면은 충분히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대신에 뒤늦게 들어가는 만큼 리스크 관리는 좀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전체적으로 대형 기술주들 쫓아갈 때도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인프라 주식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캐터필러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이번 주 들어가지고 인프라 관련 주식들이 주목받으면서 같이 언급되는 주식들이 차지포인트라든가 아니면 브룩필드라든가 제너럴 일렉트릭 이런 종목들도 지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 움직임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캐터필러였습니다. 4월 14일에도 다뤄주셨던 종목인데요. 목표가 단기 265달러, 장기 300달러 이야기해 주셨고요. 리스크 관리는 항상 철저하게 하자까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